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해양생물자원의 보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나와 있는데요. 평소에 카오스 사이언스 채널에서는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의 그런 기본 이론적인 부분들에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과학 지식을 전달을 해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해양생물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이룬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김일훈 박사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쪽이 기획전시실인데요. 이쪽에 보면 거북이들의 그 표본이 전시가 되어 있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뼈 같아 보이는데 뼈가 맞나요? 예, 지금 골격하고 네. 표본 박제를 같이 전시해 놨는데요. 네. 김태훈 박사님 이거 거북이 실제로는 처음 보시죠? 네, 사실 아주 작은 거북이 형태로는 봤지만 이렇게 네. 큰 거북이는 처음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거북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거북이를 직접 보는 경우는 네.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제로는 많이 있는데 잘 몰랐던 거북이를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북이를 박제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신기하고 일단 크기부터 압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좀 눈에 띄는 것이 우리가 거북이라고 하면은 이 거북이의 특징인 이 등껍질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골격을 봤을 때 어떤 거북이는 등에 저렇게 뼈가 보이고요. 어떤 거북이는 이거는 뼈라고 하기는 사실 조금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거북이라고 하면 네. 되게 단단한 등껍질하고 네. 배껍질로 몸을 보호하고 있는 생물들을 생각하시게 네. 되는데요. 네. 보시면 거북이가 예전의 진화를 거치면서 이 등에 있는 이 갈비뼈들이 납작하게 변화해서 네. 그게 이제 뼈로 등갑을 이루면서 거북이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일부의 종은 원시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렇게 갈비뼈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 갈비뼈가 넓적해져서 하나의 판이 돼서 등갑이 된 경우들도 있어요. 아, 하나의 판이 된 종과 그렇지 않은 종 모두를 똑같이 거북이로 분류는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속으로는 다르지만 외형적으로도 차이가 있을까요? 예. 외형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갈비뼈가 넓적해져서 등갑이 단단해진 애들을 하드셀이라고 하고 네. 지금 갈비뼈는 거의 육상에 있는 다른 척추동물하고 비슷한데 등갑은 있는 그 등갑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네. 가죽 거북 종류로 크게 네.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등갑을 가죽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는 정말 전혀 몰랐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가죽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이랑은 살짝 다르겠죠? 네, 아주 네. 질기고 네. 단단한 가죽이죠. 네. 근데 이제 거북이가 아주 다양하게 육상에도 있고 바다에도 네. 있는데 네.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북은 딱 한 종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는 네. 이 종을 장수거북이라고 부르는데 오. 외국에서는 이 종을 가죽거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등갑이 다른 거북이랑 다르게 가죽으로 네.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보면요. 거북이들이 사실 이제 저쪽에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한데 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종이 다른 거북이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색깔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오기 전에 당연히 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바다 거북도 있고 푸른 바다 거북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다행히 이 표본에서는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붉고 푸른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것만은 또 아니라고 들었어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게 아주 많은 분들이 좀 오인을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네. 좀 가장 잘 알려진 거북이 푸른 네. 바다 거북하고 네. 붉은 바다 거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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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네. 당연히 푸른 네. 바다 거북은 파란색, 네. 붉은 바다 거북은 붉은색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푸른 바다 거북 중에 붉은색을 가진 개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붉은 바다 거북인데 붉은색인 네. 개체를 붉은 바다 거북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이거는 좀 이름을 지을 때 저희가 좀 잘못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푸른 바다 거북은 외국에서 그린 터틀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 그린은 외관에 있는 색깔이 아니고 피하에 있는 지방층의 색깔이거든요. 네. 그게 아주 특이해서 네. 그린 터틀이라는 이름이 붙어졌고 네. 상대적으로 개보다는 빨간색인 붉은 바다 거북을 네. 우리나라에서는 붉은 바다 거북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렇게 색깔로 종의 이름을 짓는 거는 네. 좀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피하의 색을 네. 받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부분에서는 좀 확인이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거북이들이 많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거북이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왔지만 네. 오늘 하루만 해도 나름대로 많이 알아갈 수 있다고 들었던 이유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북이 종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우리나라에 지금 다섯 종의 거북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그렇지만 전 세계 네. 일곱 종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주 바다 거북이는 조금만 더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시면 이 분야의 또 전문가가 될 수도 있으실. 아, 그렇게까지 네. 가능한가요? 네. 네. 종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네. 일곱 종 중에서도 다섯 종이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원래 박사님이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우리나라에 세 종밖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또 들어서. 네. 네. 그게 어떻게 추가가 된 거죠? 이제 그 종이 추가되는 거는 네. 이 국제적으로 아무도 몰랐던 종이 있었는데 네. 누군가가 그 종을 발견해서 네. 신종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네. 있는 게 확인된 경우에 네. 이 미기록 종이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종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쯤에 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네. 우리나라에 법률적으로 네 종의 거북이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세 종만 보호가 네. 되어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푸른 바다 거북, 네. 붉은 바다 거북, 네. 그리고 저기 장수 거북 이렇게만 네. 보호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건 이제 좀 연구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다섯 종의 우리나라에 있는 바다 거북 다섯 종 중에 붉은 바다 거북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 붉은 바다 거북 같은 경우가 거북이 중에서 가장 고위도까지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는 종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거북이가 따뜻한 적도 지역을 가장 선호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수온이 적당한 지역까지 북상해서 먹이를 네. 먹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붉은 바다 거북이 가장 북위도까지 올라오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들의 서식지에 네.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식지에 포함이 된다 함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북이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서식지로 포함이 된다는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종이 그 지역에 살면서 생식, 그러니까 새끼까지 낳고 네. 어린 시절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사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그 외에 이 지역에서 번식은 하고 좀 멀리 이동해서 먹이를 먹는 네. 그런 영역까지를 포함한 서식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푸른 바다 거북이나 메부리 바다 거북, 장수 거북은 조금 더 열대 지방의 따뜻한 바다에서 번식을 하면서 살고요. 네. 우리나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방문하는, 그러니까 좀 여행을 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네. 유일하게 번식이 가능한 종이 네. 붉은 바다 거북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드물게 번식한 기록이 있고 네. 제주도에서는 네. 걔네가 태어나서 바다로 간 게 확인된 네. 경우도 한번 있어서 아. 아주 의미가 큰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아예 태어나서 바다로 간 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생식을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그 바다 거북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거북이가 엄청 이렇게 그 숨겨져 있는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네네 미스터리하군요. 네. 바다에서만 생활하고 산란하기 위해서 육상에 올라오는 시기에만 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들의 이런 생활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했다는 것과 확인된 경우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모래사장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사진을 찍히는 경우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신문기사화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붉은 바다 거북이 딱 한 번 새끼가 바다로 모래를 뚫고 나와서 네. 바다로 향하는 장면이 네. 찍힌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이요? 네, 딱 한 번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거북이가 번식을 하는구나 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너무 신기한데 그렇다면 동선은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죠? 거북이가 자기가 태어난 모래사장을 찾아와서 번식을 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거든요. 네. 자기가 태어난 지역까지 가야만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머물면서 짝짓기도 하고 알을 낳기 위해서는 이제 모래사장 위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거북이가 모래사장으로 올라갈 때 얘네들이 헤엄치기 편하게 손이 다 노처럼 변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겼죠. 육상에서 이동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앞발로 이렇게 땅을 밀면서 몸이 모래를 끌고 가는 형태로 이렇게 기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거북이가 알을 낳기 위해서 모래사장을 한 20m 정도 올라오면 네. 네. 거기서 알을 낳고 이렇게 돌아서 바다로 가는 이 트랙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거북이가 여기서 올라와서 네. 여쯤에 알을 낳고 예. 바다로 돌아갔구나 네.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네. 사례가 아주 드물어서 그렇군요. 네. 박사님, 이 표본들을 보면 거북이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친구는 좀 머리가 크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머리가 날카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차이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건가요? 네, 그 거북이들이 종이 다르면서 각자 자기의 이 외형이 보이게 되는데요. 아까 이름 붙여졌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채색뿐만 아니라 네. 그들의 생활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일례로 붉은 바다 거북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름이 로거헤드 시터틀이에요. 로거헤드라는 거는 큰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체형에 비해서 머리가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붉은 바다 거북이랑 푸른 바다 거북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 네. 이 확연한 형태적인 차이를 볼 수 있거든요. 네, 딱 봐도 저쪽에 보시면 붉은 바다 거북은 머리 크기가 조금 남다르다는 걸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는 왕바다 거북이라고 불렀고요. 네. 지금도 북한에서는 상당히 많이 네. 왕바다 거북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약간 왕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네. 네, 그리고 또 머리가 좀 더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런 형태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른 그 거북이는? 거북이 중에 하나는 혹스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혹스가 매라는 뜻입니다. 네. 그 매가 네. 부리가 뾰족하잖아요. 네. 거북이는 이 위턱하고 아래턱을 부리라고 부르는데 네. 위턱이 매의 부리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네.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종이 있습니다. 머리가 뾰족하고 네. 이빨 앞부리가 매우 뾰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신기했던 게 거북이 등껍질이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매부리처럼 네, 그 거북이는 매부리를 가진 거북이는 등딱지가 살짝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매부리 바다 거북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특징인데요. 매부리 바다 거북은 이 부리뿐만 아니라 등갑도 매우 다르게 생겼어요. 다른 거북이들은 등갑에 있는 이 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등갑에 있는 이 한 칸 한 칸을 우리는 갑판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거북이들은 갑판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네. 각자 이렇게 독립돼 있는데 네. 매부리 바다 거북은 유일하게 앞에 있는 판이 뒤에 있는 판을 누르고 있는 형태로 네. 기와장처럼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간만 보더라도 아 이거는 메부리 바다 거북이구나 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좀 더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전시실에서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성별을 결정하는 온도의 비밀이 있다고 해서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거북이를 포함한 많은 파충류에서 네. 이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충류들이 체온을 끌어올려서 활동할 에너지를 다 빚해서 온도에서 네. 얻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데 그 외에도 이 어린 개체 거북이나 네. 파충류들이 알을 낳았을 때 이 네. 알이 부화하는 기간 동안의 네. 평균 온도 이거에 따라 가지고 네. 성별이 결정이 돼요. 너무 신기해. 네. 사람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가지고 교미 생식을 할 때 이미 네. 성별이 결정되는데 네. 파충류들은 이 알 단계에서 네. 성별이 결정됩니다. 네. 이 알이 한 40일 정도에서 60일 정도까지 부화가 되는데 네. 이거의 3등분 중에 가운데 기간 동안의 평균 온도가 거북이의 성별을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야생에서 거북이는 이게 5대5가 되는 온도의 네. 번식을 가장 폭발적으로 하고요. 아. 그 전에도 하고 후에도 네. 해서 네. 이 성비 균형을 맞추는 게 네. 예, 그들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또 너무 신기하네요. 약간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것들 중 하나일 텐데 네. 또 5대5가 되는 비율을 가진 그런 환경에서 좀 더 폭발적으로 네, 일어난다는 게 네. 그렇죠. 이제 거북이의 온도전 성결정은 네. 이 온도가 더워질수록 암컷이 태어나고 네. 온도가 낮아질수록 수컷이 태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1년 중에 초반에 알을 낳는 그 클러치에서는 네. 수컷이 많이 태어나고 네. 후반에 알을 낳는 클러치에서는 암컷이 많이 태어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점점 기후가 변화되면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신기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눌 때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이동한 동선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육지에 그대로 흔적이 남아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바다를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연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위성을 사용한다거나 다른 뭐 너무 크지 않은 종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표시를 해둔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 네, 노력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인공위성으로 추적을 하는 그런 동선 파악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관련된 연구를 최근에 점점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물의 이동 동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네. 특히 거북이 같은 이런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어느 시기에 어디에 있을까를 알아야 그 시기에 거기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거든요. 네. 산란 시기에 모래사장을 보호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동 경로에 네. 그물을 최소화한다든지 네. 뭐 그런 류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의 이동 코스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이제 네. 거북이가 육상에 올라와서 알을 낳았다고 생각을 네. 할 때 네. 그 알은 한 40일에서 60일 동안 모래 속에서 이제 부화를 거쳐서 네. 알에서 새끼가 나와서 모래를 뚫고 다시 바다로 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 거북이가 다시 성장해서 자기 바다로 돌아올 때까지 한 20, 30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네. 시기가 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네. 표현으로 네. 이 파충류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도 잘 모르던 기간에 대해서 네.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20, 30년을 추적하기는 정말 쉽지 않겠네요. 네. 네. 그리고 박사님, 그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육지에 올라오는 그 과정 동안 이제 조용히 엎드려 계셨다가 올라왔을 때 이제 거북이 상태 체크도 하고 문제가 네. 없는지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원래 연구자들도 그렇게 실제 현장에 나가서 거북이들을 보고 그런 건가요? 이제 거북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거북이 같은 경우 저는 지금 사체를 이용한 연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네.
해변에서 발견되는 사체로 관련된 연구를 하긴 하는데 네. 그렇지만 얘네들이 왜 죽었을까? 네.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것들도 많은 네. 궁금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네. 거북이들이 대규모로 올라와서 산란을 하는 네. 일본의 가고시마현에 있는 그 대규모 산란장에 가서 거북이들이 언제 올라오는지 어떻게 올라와서 이 거기를 어떻게 기어 올라가서 땅을 어떻게 파고 거기서 알을 얼마나 힘들게 낳고 그리고 또 그거를 수습하고 바다로 돌아가는지 이 과정들을 보고 공부하기 위해서 네. 일본의 자원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거북이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바다 거북이 올라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가서 이렇게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결코 짧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다 해내셨다니 네. 역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체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인을 분석하는 건가요? 사체로 아주 많은 연구들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일단 사체가 발견되면 네. 어떤 종이 어디에서 언제 있는가 라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거기에서 발견되는 종은 얼만큼 성숙했는가, 암컷인가 수컷인가 어린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 사체를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자원관의 순수 역할인 이 생물을 수장하고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이 후손에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도 많이 의미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얘네들의 근육에 대한 유전자 분석 같은 거를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북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의 왜 죽음에 이르렀는가 사인을 규명하고 그들의 사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얘기를 들을수록 우리가 평소에 직접 접하기는 매우 어려운 바다 거북이지만 연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동을 해서 더 네. 나눠보도록 할까요? 아, 예, 그러면 저희 네. 다른 전시가 있는 곳으로 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